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에는 없던 도시와 시설이 새로 생기다 보니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호통 소리가 높았습니다. 주로 전남 지역 의원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특별한 쟁점 없이 나른하게 진행되던 국정감사장에 난데없이 호통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정감사 장난입니까? 발단은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2.5%인 농지연금 금리를 낮추라는 황주홍 의원의 질책에 농어촌 공사 사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니요,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사장, 열심히 이사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산강 하구두 구조 개선 사업을 하면서 쓰지도 못할 통선문을 만드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천억 공사가 2천억 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저거. 신정훈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확기를 앞두고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풀어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모자라 규정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2년 정도에서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하고 해야지 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이번 국감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로 주목받았지만 정책 국감보다는 호통 국감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